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 2 17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지구본 연구소 계속해서 지구본 돌리고 있고요. 오늘도 함께 지구본 또 돌려주실 최준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에티오피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아, 아프리카에 있는 커피 많이 나는 나라 정도로 알고 있고 한때 엄청 가난했던 나라 정도로 저희가 좀 알고 있는데 특이한 나라라는 거죠. 지난 시간 들으면서 인구가 80년대는 우리보다 적었다 갑자기 역전한 아주 대단한 나라. 아프리카 이제 2등, 이제 1등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머릿속으로는. 우리나라가 그런 인구 증가율 보였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우리나라 그것도 좀 그럼 1억 넘었겠죠, 뭐 그죠? 그렇죠. 그럼 서울에 아 2% 대사인데 이거 서울의 집값이 어떻게 된 거야? 기승전 집값입니까? 자, 하여튼 뭐 1억 1억의 대한민국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요. 예. 요즘 또 인구가 궁녕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아닌가? 최 박사님은 예전부터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 스칸디나비아 쪽이잖아. 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인구가 꼭 많아야 되냐? 뭐 이런 거. 에티오피아. 예. 어떻게 오늘 이제 그 커피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네. 커피 뭐 다들 요즘에 많이들 드시죠, 보면. 운조 커피요. 운조 커피. 커피 비롯해서 예. 많이들 드시는데. 그 흔히 말하는 원두 커피라는 거를 언제 처음 드셔보셨어요? 정말? 원두 커피요? 예. 원두 커피? 예. 아, 그러군요, 정말. 믹스 커피나 이렇게 옛날 커피, 커피 이제 그 인스턴트 커피 있잖아요. 그거 말고 맥심 커피 말고 이렇게 정말 10년쯤 안. 나는 사회생활 할 때는 먹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근데 92년도 사회생활했거든. 90, 아, 92년도. 그때 이미 그냥, 네. 아니야 커피 프랜차이즈가 그때 막 등장했죠. 조금씩 생겼어. 자댕 이런 것도 있었고. 아, 자댕 먹어봤다. 우리 선배 중에 또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몇 잔 얻어먹어서. 저는 뭐 한 2000년대쯤일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봉지 커피만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믹스 커피가 일단 대부분이었고. 아니면은 이제 그 저기 인스턴트 커피에다가 이제 그, 커피 설탕 둘둘둘.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맥심 이렇게 그렇죠. 병에 예, 예. 예, 알갱이들 있잖아요. 옛날에 맥스웰이었어. 맥스웰. 예. 맥심 맥스웰. 근데 저는 대학교 1학년 그러니까 이제 91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이 원두 커피를 마셔 봤어요. 비슷한 거지.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면 되게 비싼 걸 마신 거예요. 그 당시 자댕 커피 1,000원 할 때였는데 4,000원? 5,000원?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제 4,500원이요? 지금도 비싼 거지. 4,500원. 예. 비싼 거였죠. 그래서 아메리카노 같은 거예요? 아니요, 정말 이렇게 드립으로 제대로 내린 커피였는데 그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장소가 그 음마 아파트 건너편에 그 쌍용 무성 아파트 이렇게 했는데 있죠, 예. 예, 그 이제 쌍용 아파트 건너편에 이제 상가들이 몇 개 이렇게 쭉 있는데 있어요, 예. 꽤 오랫동안 KFC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예. 거기 지하에 보면은 이름이 화음인가 하는 이제 그 지하에 있는 카페였는데 되게 분위기도 독특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미니멀리즘 같은 예, 원목 탁자에 뭐 할로겐으로 되게 밝게 해놓고 근데 책도 되게 잘 갖다 놓고 근데 커피를 이제 마시는데 왜, 들어본 건 있으니까 아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뭐 블루마운틴 이런 것들을 이제 먹어볼 수 있겠구나. 블루마운틴. 예, 그래가지고 블루마운틴 처음에 한 잔 이제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얘가 제프 뭐 이렇게 이제 먹어봤는데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커피가 되게 이렇게 시커멓게 거의 사약 수준이잖아요. 내리면 네. 엄청 쓰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냥 한번 마셔봐야지 싶었는데 생각 외로 신 거예요. 커피가 산미라 그러죠. 예, 예. 커피가 쓴맛보다 신맛이 먼저 나네. 네. 상한 거 아니야? 뭐. 되게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셨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 에티오피아 준비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그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90년대 이제 커피를 마시기 제대로 네. 이제 마시기 시작했던 이제 그 시절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커피들 잘 아시는 분도 많고 사업하시는 네. 분도 많으니까 잘 알겠지만 커피는 뭐 원래 고향이 이제 에티오피아잖아요. 원래 우리가 마시는 아라비카라고 하는 네. 예, 이쪽의 품종은 원래 에티오피아가 이제 원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커피라는 말이 왜 등장했느냐 우리가 그게 왜 커피냐 이름이 아 커피라는 말의 어원. 어원. 네. 어원도 이제 그 뭐 유력한 가설로는 이제 에티오피아의 남쪽에 있는 이제 카파라는 고원 지역에서 처음에 발견돼서 아하. 이거를 이제 막혀서 이제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커피가 됐다.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도 있고. 카파. 예, 그게 아니고 이제 원래 지금도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커피를 부르는 용어는 되게 많습니다. 보면은 막 동네마다 다 말이 달라요. 우리 뭐 저기 뭐죠? 부추를 동네마다 정구지라고 하고 뭐 소리라고 하고 뭐 이런 것처럼 감자 고구마도 다르잖아요. 정구지를 어떻게 알아? 정구지?
정구지 와 모르는겨. 정구지 정구지는 경상도예요. 호남 아니에요? 호남? 아 그래요? 정구지 경상도라예. 경상도인가? 그쪽이. 저희도 옛날에 정구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자우간.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에티오피아 말이 아니고 이제 예멘으로 넘어가서 예멘의 이제 그 모카라는 항구에서 모카. 예. 그러면서 갔는데 아랍어에 보면은 이 커피 마시면 힘이 나잖아요. 카페인 때문에 정신 좀 번쩍 들고. 근데 이제 아랍어에서 힘을 나타내는 이제 단어가 뭐 카베. 또는 카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이 된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거 먹으면 이제 힘이 나. 그래가지고 커피가 됐다 이런 말도 있는데 자국한 뭐 정설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에티오피아 남부 지역은 이제 해발 한 1500m 정도 되는 고원이고 10도에서 25도 정도 되니까 커피를 키우기 딱 좋은 이제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제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커피 생산량은 한 10위 정도, 전 세계 10위. 그리고 전체 수출량이 한 60% 정도를 이제 커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뭐 에티오피아 커피는 이제 예가체프가 유명하죠. 이제 보면. 에티오피아가 예가체프가 예, 제일 선호하는 지금 예, 마시고 있는 게 상당히 이제 세련된 이제 맛과 이제 향인데 사실 이제 커피 종류는 뭐 크게 나누면 두 종류잖아요. 이제 아라비카가 있고 로부스타? 그다음에 로부스타가 있고. 근데 이제 로부스타 커피는 딱 이름대로예요. 튼실한 놈이 튼튼해. 아, 씨가 튼튼한가? 병충해 잘 안 걸려요. 이게 원래 아라비카 커피가 이제 원조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에티오피아. 근데 고원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 낮은 지대로 내려오면 병충해 그냥 벌레가 막 파묻는다. 예, 취약한 거예요. 보면은. 통상 튼튼한 놈이 별로 맛은 별론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브스타는 이제 싸고 그다음에 생산량이 많은 대신 이제 맛이 없죠. 정부미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그 지금 인도네시아 이쪽에서 이제 그 로부스트 품종을 들여와가지고 이거 도대체 무슨 맛으로 먹다가 먹을까 했는데 자기들도 이제 계속 키우다 키워서 먹다 보니까 인이 배기는 거죠. 이제 아 먹을만하네. 이제 그래가지고 아니, 예. 운조 커피를 한 3개월만 먹어봐. 그러면 왜? 커피의 신세계가 열린대. 그러면 다른 커피가 다 맛있어요? 전혀 다른 걸 못 먹어. 먹죠. 아 아직도 협찬 중이구나. 남의 얘기하듯이 아니야. 대표 이사님이니까. 사실 이제 에티오피아 얘기하면 이제 커피 이야기 나오는데 막상 이제 에티오피아 가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재래시장 가면은 이제 좋은 커피는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다 입도 선매로 이제 다 넘어가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이 커피가 그 유럽이나 이제 유럽에 미친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요? 일단은 이 커피가 보급된 이후로 유럽 사람들이 드디어 맨정신으로 뭔가 생각을 하고 일을 하기 시작한. 응? 예.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술 먹었어요? 그렇죠. 응? 왜냐하면 유럽은 물이 안 좋잖아요 옛날서부터. 아. 그러면은 물을 일단 끓여야 되는데 그냥 끓인 물을 그냥 먹고 싶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 옛날서부터 이제 그 스몰 비어라고 하는 그 우리 막걸리 스타일이죠. 이제 보면은 어차피 술 만들려면 물 한번 끓여야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맥주나 어떻게 술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이 예,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그렇지. 그런 물이 그런 이제 음료였던 거죠. 포도 나는데 와인 먹고 그렇죠. 밀 나는데 호프 나는 데는 뭐 맥주도 맥주 뭐 먹고. 근데 이제 그걸 차 마셔도 되는데 왜 차가 없었잖아요. 비싸지. 차라는 건 다 해외에서 들어온 물품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쌌던 물품이죠. 보면은 처음에는 뭔가 그 음료에다가 뭔가 맛이나 향을 넣으려면 술이 제일 싼 방식이었어요. 그렇죠. 술이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때는 제일 싼 거였죠. 술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티타임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생긴 게 이제 노동자들한테 술 제발 술 좀 먹지 말고 뭔가 다른 거를 좀 이제 주려고 노력했던 결과로 나왔던 게 아, 이제 그 티타임이에요. 네, 티타임이죠. 늘 취해 있었겠구나 그럼 조금씩은. 그렇죠.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은 술 때문에 지금 미국 예전에 이제 마약 때문에 망한다고 말한 것처럼 영국은 이제 술 때문에 거의 망할 지경까지 갔었죠. 뭐 1펜이면 죽을 만큼 마실 수 있고 2펜이면 죽는다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 커피가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드디어 이제 커피하우스라는 게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드디어 맨정신으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복잡한 거래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네덜란드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암스테르담 뭐 보험 계산도 하고 요일도 계산하고 이게 사실 술 한잔 하면은 뭐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되지. 봤을 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커피가 들어가다 보니까 맑은 또렷한 정신으로 서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예. 그러니까 묘하게 생각해 보면 이 시기가 유럽이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로 막 나가기 시작했던 시기랑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커피가 유럽을 막 유럽을 깨웠죠. 아, 유럽을 깨웠죠. 이제 카페인으로. 카페인으로.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 에티오피아에서는 이제 커피가 사실은 참 주력 산업이고, 네. 예. 일자리 창출도 커피에서 많이 된다고 그래요. 아까 에티오피아. 예. 뭐 그 이제 골라내는 거 이런 거 사람들 쭉 앉아가지고 형광등 불빛에서 이제 다 손으로 다 골라내는 거예요?
불량품. 이제 불량품이죠. 이제 아. 색깔이 좀 이상한 놈. 뭐 이제 원두가 어디 좀 상한 놈, 흠집 있는 친구들. 이런 어차피 갈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품질 좋은 놈을 이제 또 볶아야 되니까. 그러려고. 예. 그러니까 이제 골라내는데 뭐 발전한 나라 같으면 색채 감별기 이런 게 있어요. 색깔로 이렇게 쫙 컴퓨터해가지고 쭉쭉 하면 이제 채로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손이 이제 훨씬 빠른 거죠. 그게 제일 싸죠. 야. 어쨌거나 이런 에티오피아는 이제 유럽 아프리카에서 제일 오래된 나라다 보니까 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되게 길어요. 그래서 막 성경하고도 겹치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뭐 유명한 왕조도 있죠. 그 악순 왕조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이제 언제부터 왕조가 있었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BC 한 800년 BC 한 뭐 BC 10세기 뭐 그 가까이 거든 한 1000년 뭐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부터 뭔가 왕국이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니 있었겠지 우리 셋만 모아도 그 중에서 누가 짱인지 정하잖아요. 아 그래도 왕자 붙을 정도면은 걔도 뭐 좀 있어야겠죠. 머리수도 좀 있고 다스리기도 하고 왕도 좀 하나 지어야 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제일 유명한 이제 왕조가 이제 악순 왕조죠. 악순 왕조 여기 보면 이제 성경에 나오시는 이제 그 솔로몬 왕도 등장하죠. 이 지역에 원래 이제 그 시바라는 이제 그 시바 여왕이 예 시바 여왕 아. 시바 여왕이 이제 그 솔로몬 왕의 소문을 듣고 네.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문답을 주고 받다가 맞아 이제 뇌생남한테 이제 푹 빠지셔가지고 집에 안 갈래 예 집에 안 갈래 뭐 이러셔가지고 이제 하룻밤을 보냈는데 아, 오늘 엄마 아빠 안 오셔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집 가서 라면 먹고 가자고 했구나. 아마 뭐 그랬는지 아니면 또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자고 했는지는 뭐 알 수 없으나 여기서 라면 이제 먹으면서 심도 있게 여기서 이제 아들이 하나 이제 태어났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제 메넬리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엄마는 시바 여왕이고 그렇죠. 아빠는 아, 솔로몬. 예. 솔로몬이 이디오피아 왕이에요. 그럼 예루살렘. 아, 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지.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와서 이제 솔로몬 왕의 이제 그 유명세를 들은 이제 이 여왕께서 내가 한번 친히 얼굴을 봐야겠다. 얼마나 네. 잘난 놈인지. 전 인류에서 가장 지혜롭고 그렇다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힘든 행차를 하신 거죠, 이제. 아. 간 김에 그럼 주무시고 오셔야 되겠네. 손님이니까. 아,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예, 예. 아, 조금 전까지 에티오피아 얘기했는데 에티오피아의 왕조는 이거 이 얘기랑 없는 거예요. 악순 왕조. 악순 왕조인데 예. 이 악순 왕조의 시조가 이제 메넬리크라는 예. 이제 이 왕인데 아~ 이 왕이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도 이제 나온다. 우리도 이제 주몽 이야기 하다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부여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보면은 뭐 비슷한 거죠. 그래서 예, 아들이 이제 22살 때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이제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 솔로몬. 예. 그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악순 왕조를 이제 창건을 이제 했다. 뭐 이러는데 그때 그냥 아버지가 이제 맨손으로 돌려보낸 게 아니고 이제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이제 하느님한테 받았던 이제 십계명이 이제 있는 그 언약궤라고 하죠. 이제 보면은 그거를 이제 들려 보내서 보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이제 뭐 에티오피아 이제 어디 사원 밑에 이제 묻혀 있다. 뭐 이런 이제 전설 아닌 전설이 이제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이제 그 자기들은 그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 왕의 지혜와 그다음에 시바 여왕의 미모를 같이 갖춘 외모와 지혜가 다 있는 이제 이런 이제 후손들이 주이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이 섞여 있죠 보면 예전에 지난 1편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이시도 이제 흑인 주이시도 있었으니까 보면은 아니, 그래서 주이시는 좀 모계라더라 모계 그렇죠 네. 예. 뼈대 있는 국가네 나름 그러니까 이제 역사에 대해서는 뭐 이집트한테는 조금 꿀리지만 왜냐하면 에티오피아가 가장 힘이 셌을 때가 이 악수망조 시절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당시 이제 세계 4대 왕국 4대 제국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페르시아, 중국, 다음이 이제 악수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홍해 지역, 그러니까 중동 네. 이쪽 지역을 이제 아우르는. 그러니까 홍해가 이제 그 옛날서부터 교류의 물자들이 교류되는 핵심 루트였으니까 이 지역을 통관하는 이제 그 통제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나는 금, 그다음에 상아 이런 것들을 이제 로마 쪽으로 올려 보내는 네. 그 무역을 이제 통제했던 이제 이런 나라였던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하고 이제 이해관계가 일치해가지고 로마의 어떻게 보면 배경을 뒤에 엎고 상당히 협력관계로서 아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거예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로마랑 협력관계 맞서진 않았고 페르시아는 이제 로마랑 많이 맞섰죠 보면. 네. 근데 악수망조는 이제 그렇지는 않고 로마랑 이제 친로마적인 성향을 예 그렇게 해서 쭉 가서 이 악수망조는 10세기까지 존속을 했습니다 보면. 오래됐죠. 우리는 예 기원전부터 있었으니까 우리는 뭐 600년 뭐 신라 1000년 뭐 이러는데 뭐 1000년 이제 이상 되는 오래된 왕조죠 보면은. 그래서 중개 무역으로 이제 부를 계속 축적을 하다가 이제 이 또 악순 왕조는 세계 첫 번째로 또 기독교를 또 국교로 믿은 또 나라죠. 그리스도교를 예 4세기에 이제 국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5세기부터는 또 수도원. 우리는 지금 유로, 수도원 그러면 다 유럽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네. 여기가 더 빨라요 보면은. 이 5세기에 이제 예멘을 이제 공격을 한 거죠. 제가 아, 에티오피아가. 예, 예. 에티오피아가 공격을 이제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로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쭉 밀고 올라가다가 이제 아라비아 이제 반도 중간쯤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격퇴를 당하고 다시 이제 아. 예, 돌아오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 한 7세기쯤 되니까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 번성을 하면서 네. 이제 중동 지역들이 이제 다 이슬람 세력으로 바뀌면서 이제 무역로들이 끊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악수망조는 기본적으로 무역국가였는데 무역국가로서의 이제 역할을 이제 상실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쇠퇴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10세기까지 유지됐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사실 유지됐던 것들은 그냥 명맥만 유지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다가 그럼 뭐 계속 살아남지 왜 망했어 그러는데 이제 대가뭄이 이제 찾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강수량이 이제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자꾸 대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대기근이 들어서 이제 그 예전에 84년인가요? 라이브 에이드 아, 예. 예. 위 아더 월드 하던 그것도 사실 에티오피아가 배경이 됐었죠, 보면. 예.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악수망조는 지금도 이제 뭐 각종 그 문화 유적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오벨리스크라고 네. 그러면 이제 뾰족 탑이죠. 이렇게 왕의 이제 업적을 큰 그렇죠. 탑에다가 이제 세워가지고 예 그게 이제 뭐 파리나 런던에 가면 있는 게 다 아프리카에서 다 이제 어본 애들이죠 보면은 예 근데 이제 여기 악수망조에 가보면 이제 거대한 돌로 만들어진 이 오벨리스크가 이제 때로 모여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예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제일 컸 한 130개 정도가 모여 있는데 와 예 많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고인돌이 있다면 이제 에티오피아에는 이제 오벨리스크가 있는 이런 거였는데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제 그 돌을 캐와서 만드는데 제일 큰 거는 33m. 그러니까 이제 무게로 딱 재보니까 한 533톤? 돌 하나에? 예, 오벨리스크 하나에. 그러니까 통째로 만든 거 통째로. 원피스. 어떻게 옮겨요, 그걸? 아, 그런 돌이 어떻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에서 돌을 이제 잘라서 자르는 거죠. 산이지 그게. 산 덩어리 하나가 네. 원피스네, 진짜. 그렇죠. 거기서 이제 돌을 자르는 거죠, 이제 보면은. 와. 예. 그래서 잘라서 이제 나르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이 제일 큰 놈은 이제 무너졌고 이게 뭐 어떻게 왜 무너졌는지는 이유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제 일단 무너진 상태고 네. 그다음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27m짜리 지금 한 180톤 정도 나가는 건데 얘가 이제 유명한 한 4세기경 제작되는데 이게 유명한 게 이제 무솔리니가 네. 1937년에 이제 로마로 이제 끌고 갔어요 이거를 오벨리스크를 네 그래서 이제 콜로세움에다가 세워놨었죠 보면 옆에다가 그러다가 2005년에 이제 이거를 이제 문화재를 반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에티오피아에 돌아와서 지금 악수망조 터에 이제 지금 자리 예. 갖다 놨어요. 예, 원상 복귀된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유명한 이제 이런 거죠 지역. 네네네. 그래서 이 악수망조가 이제 멸망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올망졸망한 왕조들이 이제 한 300년 동안 서로 이제 경합을 벌이다가 13세기에 이제 자그웨라는 새로운 왕국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그웨. 이 왕조는 이제 그 산악 지역인 이제 아다파 지역이라는 아다파 지역의 랄리벨레라는 동네에다가 수도를 정했어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산악 지역인데 그런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이 암굴 교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디죠? 터키에 가보면은 옛날 그 초기 네, 예, 있죠 거기. 네. 교회들이 다 이렇게 굴을 파서 이제 만들었잖아요. 바위산 이렇게 굴 파갖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예, 여기 이제 랄리벨라 지역에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78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는데 이게 전설에 따르면 이제 왕이 너가 지금 예루살렘이 이제 그 이슬람 이교도들한테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이 땅에 제2의 예루살렘을 건설해라 이런 이제 계시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4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23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을 본단. 예, 이런 이제 신도시네. 예, 신도시. 신도시라기보다는 이제 거대한 이제 지하 교회당이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대한 안반을 이제 수직굴착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이제 그 요단강과 비슷한 이제 요르다노스라는 이제 강을 사이에 두고 네. 이제 남쪽과 북쪽에 각각 다섯 개씩 그리고 굴들을 파요. 예, 굴 그 이제 큰 이제 그 사원을 만든 거죠. 지하 사원을. 그리고 이제 언덕 위에다가 또 하나를 또 짓고. 그래서 11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다 지하로 또 연결하는 거죠. 우리 요즘 뭐 여의도에 보면은 다 지하 요즘에 공사해 가지고 그렇죠. 다 연결한다는 것처럼.
뭐 뜨거워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지하도시. 예, 지하도시를 만든 거죠 보면. 야, 그래서 건설 능력이 괜찮은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전설에 따르면 23년 만에 했다는데 그게 23년 만에 되겠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한 120년 이상 걸린 어떻게 보면 대역사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면은 제일 규모가 큰 이제 메드한의 알렘 교회라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 뭐 구세주의 집 정도 이제 번역되는 이런 교회가 있고 더 유명한 건 이제 기오르기스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정십자 이제 십자가를 정십자가로 딱 이제 만들어서 위에서부터 내려다 보면 십자가가 그대로 위에서 이렇게 예, 내려다 보면 지하니까 예, 지붕이 이제 보면은 이렇게 있는 그 사원이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11개 사원들하고 이걸 다 돌아보려면은 뭐 1박 2일 가지고도 모자르다 싶을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 이제 믿으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좀 가보고 싶으신 어떤 그런 지역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냥 관광 네. 목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제일 유명한 어떻게 보면 이제 에티오피아가 제일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쭉 뛰어넘어가지고 네. 한 19세기 정도로 이제 넘어가 19세기 예. 네. 뭐 15세기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있긴 하지만 쭉 뛰어넘어서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쯤 되면은 네. 이제 이 시기부터 이제 유럽 친구들이 벌써 여기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이제 하죠. 보면 식민 뭐 이렇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 지역은 옛날서부터 이제 뭐 포르투갈 친구도 왔었고, 프랑스 애들도 왔었고, 뭐 영국 애들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옛날서부터 알려진 동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직까지는 독립을 지키고 있었는데 뭔가 이게 잘못하면은 우리가 다 뺏길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테오드로스라는 이제 인물이 등장합니다. 1855년에 원래는 이제 지방 총독, 그러니까 우리 따지면 한 주지사, 뭐 도지사 정도 역할을 하던 양반인데 이 양반이 이제 왕이 돼요. 그 도지사가 예, 도지사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제 근대화 작업을 합니다. 보면은 예, 근대화 작업을 해서 군수 공장 유럽 친구들한테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 근대적인 무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군수 공장도 짓고. 그다음에 한편으로 보면은 대원군이랑 좀 비슷한 면도 있는 게 이 당시에 이제 에티오피아는 그 우리 그 대원군이 그 소원 토지를 몰수했죠. 소원을 네. 이제 통폐합하고 막 줄였잖아요. 보면은 네. 세금도 안 내고 그냥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좀 먹는다 그래서 이 테오드로스 이제 왕 뭐 황제라고도 부르기는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교회 토지를 이제 몰수를 합니다. 그건 이제 교회 토지는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과세였을 테니까 네. 이거를 이제 몰수를 해가지고 뭔가 재원으로 이제 확보를 하려고 예. 비영리용 토지 그렇죠 세금 안 내는 토지들은 이제 다 했는데 이 1868년에 이제 영국이 여기를 이제 식민지 통치를 하려고 사실은 옆쪽 이제 수단 쪽 뭐 이런 쪽을 이제 건드리려고 이제 지나가는데 이제 그 싸움을 벌이다가 전투를 벌이다가 질 것 같으니까 이제 자살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근대화가 이제 쉽지 않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하네스 4세라는 이제 왕이 또 등장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 테오드로스 왕이 이제 추진하던 과업을 잘 물려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무기 공장, 뭐 그다음에 교회에서 뺏은 이제 토지로 이제 어떤 좀 힘도 좀 이제 확보를 하고 그래서 에티오피아 지역에 이제 흩어져 있던 올망졸망한 친구들을 이제 다 이제 두드려 잡죠. 그래서 제대로 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에티오피아 경계에 해당하는 국가를 이제 하나의 어떤 통일된 국가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보면은 만들어 놨는데 이제 옆쪽에 있는 그 수단에 어떤 무슬림하고 이제 전투를 벌이다가 이제 사망을 하죠. 보면은 왕이 이제 죽게 되고 이 틈을 타서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마각을 드러냅니다. 이제 왕이 죽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 가지고 점령까지는 아니고 지금 이제 에리트리아라고 지금 해안가 있는 네네네. 지역 있죠. 그 지역을 이제 그 이탈리아가 이제 슬쩍 점령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식민청을 만들어가지고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이탈리아 처음 이제 아프리카 이제 식민지가 되는 거죠. 보면은 우리도 이제 깃발 꽂았어 말석이지만 우리도 깃발 꽂았어라고 이제 하는 이제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냥 1800년대 중반 정도 후반이죠. 1882년이니까 19세기 후반. 네. 그래서 그 이제 이런 와중에 이제 메넬리크 2세라는 이제 인물이 이제 황제로 다시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는데 1889년이니까 거의 19세기 말이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탈리아가 계속 이제 그 깔짝깔짝 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랑 싸우기는 좀 부담스럽고 일단 말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조약을 체결을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점령한 저 땅이 원래 우리 땅이긴 한데 우리랑 좀 우리 높은 데 사는데 니들은 저지대에 있으니까 그냥 봐줄게. 그래서 거기 너희 거 해. 예. 대신 너희들도 지금 우리가 이 에티오피아 지금 이제 고지대에 있는 땅들은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거라는 걸 확실하게
인정해라. 네. 넘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치알리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싸우지 않고 조약으로 이제 서로가 이익을 이제 챙기게 되고 차관도 도입하고 돈도 빌려주고 이제 군사 지원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이탈리아 친구들이 이제 꼼수를 이제 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 에티오피아 공용어인 이제 아마리어로 쓰는 이제 이 판본하고 이탈리아 분이 달라요. 내용이. 크로스 번역 체크를 안 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인을 다 하고 나니까 네. 이게 너희 여기다 사인한 거 사인한 거 아니냐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우길 수 있게. 그러니까 이탈리아한테 유리하도록 이제 돼 있는 거죠 이제 보면. 근데 어쨌거나 이제 뭐 당장은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불거지지 않고 이제 이탈리아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프랑스 이탈리아보다는 이제 프랑스의 도움을 더 많이 받았죠.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개혁에 나섭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나라들이 개혁을 하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게 이제 관료제죠. 똑똑한 친구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관료제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뭘 해보려면은 왕들이 항상 하는 게 이제 수도를 옮기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의 아디스 아바바로 이제 수도를 옮깁니다. 아디스 아바바. 예. 그리고 이제 전화, 뭐 전기 이런 것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부티부터 아디스 아바바까지 연결되는 철도를 이제 이 당시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철도요? 예, 19세기 말에 벌써 철도가 다녔던 거죠. 굉장히 예, 빨랐네. 굉장히 빨랐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유럽 친구들하고 이제 가까우니까 네. 문물 교류도 빠르고 그래서 병원도 현대적인 병원도 짓고 학교도 만들고 심지어 이제 무기인 이제 기관총도 네. 이제 도입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남쪽하고 동쪽 지역에 있는 부족들도 이제 점령을 이제 다스리면서 면적도 이제 넓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메넬리크 2세는 되게 이제 개혁 군주였죠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이탈리아 친구들이 계속 이제 너희들 여기다 사인했으니까 너희 땅도 우리 땅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탈리아하고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였는데 당연히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이 에티오피아가 이겨요. 이탈리아를요? 예. 그러니까 옛날 지금이나 이탈리아는 이제 당나라 군대라는 오명을 이제 쓰고 있는데 그 전쟁에서 이긴 거죠? 뭐 축구를 이겼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전쟁에서 이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디스 아바바 근처에서 벌어진 아드와 전투에서 이탈리아군을 이제 격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정적인 요인이 돼가지고 이제 독립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저 에티오피아란 애들은 유럽 애들 봤을 때 보면은 일단 기독교 국가니까 그래도 좀 뭔가 그래도 말이 좀 통하는 애들인데 말썽이지만 그래도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탈리아도 격파했고 실력으로 자기들 실력으로 네. 그러니까 쟤네들 괜히 건드리면 좀 골치 아플 것 같다. 쟤네들 놔둬.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1935년에 무솔리니가 이제 드디어 이제 침공을 합니다. 또? 예. 네. 이제 드디어 우리 맛을 보여주겠다. 파시스트의 이제 힘을 보여주겠다 했는데 또 깨집니다. 에티오피아한테요? 예. 또 깨져요. 이탈리아죠 또 이탈리아. 예. 근데 이제 그 있지. 이 파시스트의 사실 이제 1935년 이 시기만 해도 무솔리니가 히틀러보다 더 유명했어요. 파시스트의 원조였고 히틀러는 이제 한수 배우는 이제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보면은. 근데 이제 체면 스타일을 구기니까 이제 파병됐던 이제 군인들이 아 이거 힘듭니다 그랬더니 무슨 수를 쓰든지 이겨라. 질 때만 지면 거기서 다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제 이길 방법을 찾다 보니까 눈에 띈 게 1차 세계대전 때 썼던 쓰다 남은 이제 독가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독가스를 이제 무자비하게 살포를 합니다 보면은. 무솔리니가? 그렇죠. 이 당시 이제 이탈리아 친구들. 그래서 이제 27만 명을 전사 27만 명을 전사시키고 이제 아디스 아바바를 점령을 하죠 이제 보면. 해요. 예. 그래서 이 시기부터 그러니까 1935년부터 1941년까지 한 6년 정도를 이제 그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이제 지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식민지로 보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냐면 이제 전투에서 국가가 서로 전투를 벌여서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있으니까. 뭐 이제 이런 이제 상황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짧으니까 기간도. 예, 예 기간도 짧고 그렇다고 뭐 에티오피아가 여기서 열심히 뭐 자기의 어떤 뭐 식민 활동을 이제 할 만큼 기간이 길지도 않았으니까 보면은. 그러다가 1941년에 이제 그 영국이 만만한 에티오피아부터 이제 이탈리아부터 치자 그래가지고 여기를 침공을 하는 거죠. 에티오피아로. 예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또 당나라 군대인 이탈리아는 또 쫓겨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이제 이 지역을 잠시 점령하고 있다가 네. 1944년에 이제 돌려줍니다. 영국 에티오피아 협정을 체결을 해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점령했던 땅 다 니들 거 하고 니들 연합군에 붙어. 아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이제 불씨가 있는 거죠. 이탈리아가 점령하고 있던 이제 에르트리아를 네. 영국은 잘 몰랐으니까 그냥 다 에티오피아가 저희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래 너희들 건가 보다 그러고 다 이제 갔는데 이 동네에서는 이제 뭔 소리야? 어, 왜 갑자기 우리가 에티오피아야?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예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어쨌거나 이제 이 당시에는 에티오피아가 아직 이제 왕국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제 자기들은 이제 황제국이라고 해서 이제 황제라고 했는데 셀라시의 이제 황제 시절인데 이 양반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인연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1950년 한국 전쟁 때 파병도 하고. 그리고 이 양반이 이제 1968년에 와요 한국에. 그래서 네. 예 대한뉴스 옛날 거 뒤져보면 1968년에 이제 에티오피아 황제께서 이제 방한하셨다 이런. 황제로 나와요? 예 황제로 나옵니다 보면. 그래서 뭐 그래서 독립을 유지하고 왕국으로 네. 남아서 뭔가 되게 독특하게 오래오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시기에 이제 그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이제 빈부격차 확대, 토지 부족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좀 내분의 분위기가 이제 심각해지는 이제 네. 시기였던 거죠. 이때 그러니까 좀 그 가난한 상황이긴 했던 거죠. 그렇죠. 가난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 쟤네들은 그 옛날서부터 독자적인 문화권이었고 아주 나름대로 무시할 수 없는. 예, 아주 무시할 수 없는 어, 그냥 뭐 일반적인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역사가 오래된 어,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한 게 이제 1970년대예요. 우리는 70년대? 1970년대부터 성장을 시작했는데 어쩌다가 이 1974년에 이제 군사 쿠데타. 뭐 쿠데타라면 다 군사 쿠데타죠. 이제 쿠데타가 이제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청년 군인들이 이제 사회주의 정권을 이제 왕을 내쫓고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를 이제 휩쓸고 있던 어떻게 보면 민족 독립 사회주의 이제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회주의 정권을 이제 세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이제 뭐 왕국이었으니까 귀족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귀족들이 갖고 있던 이제 장원 그러니까 대토지들을 다 몰수를 하고 이제 국유화를 이제 합니다 보면 국유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있던 미국 그 군사 고문단을 내쫓고 이제 소련하고 쿠바 이제 고문단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소련하고 우호조약도 체결하고 예 그래서 뭔가 이제 자기들이 힘이 좀 세질 것 같으니까 이제 1977년에는 소말리아를 건드립니다. 이 당시에는 소말리아는 지금 같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바닷가에 있는 그래도 또 뭐 뭐 그냥 나라는 있던 동네여가지고 네. 국경 분쟁이죠. 오가덴 국경 분쟁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쫓겨난 미국들이 미국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걸렸다 싶어가지고 이제 전폭적으로 또 소말리아를 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미소 이제 대리전을 또 치르기도 했고요. 근데 뭐 이렇게만 보면은 뭐 어떻게 잘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1978년도부터 이제 농업 집단 농업화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사회주의니까. 예, 사회주의니까. 아. 그래서 전체 농업 예산의 60%를 이 국영 농장에다가 쏟아붓기 시작을 하는데 농업 예산의 60%를 집어넣는데 여기서 나오는 곡물 생산은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 안 지었구나 자기 땅 아니라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생산성이 곡물을 우리가 먹는 곡물을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현지 사정을 모르는 이제 소련 친구들 말만 듣고 이제 소련식으로 이제 뭔가를 해보려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곡물 생산이 감소하니까 이제 수입에 이제 의존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네. 농산물 값이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농산물 값을 이제 올리는 게 아니고 내립니다 강제로 힘으로. 다양한 실험을 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할당량을 줘요. 그래서 뺐습니다. 할당량을 못 채우면 네. 강제로 뺏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암거래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한 20% 정도 수준으로 이제 그 갖고 가는 거죠. 막 걷어가지고. 뭐를요? 그럼 농작물들을. 정부에서. 네, 정부에서 걷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도시에 있는 자기들 편 사회주의 국가 이제 혁명 정신으로 무장한 예산으로 쓰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배급도 좀 해주고. 배급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분쟁들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종교 분쟁, 뭐 부족 분쟁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타나고 또 그냥 가만히 얌전히 있었으면 되는데 이 와중에 또 주변 국가들을 다 건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말리아, 그다음 옆에 있는 수단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건드리는 거죠. 아, 사회주의 혁명으로. 그렇죠. 같이 가세요. 예. 근데 이제 그럼 할당량을 못 채우면 어떻게 하느냐? 옛날 네. 일부 때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이야기할 때 할당량을 못 채우면 이제 손을 잘랐다고 그랬잖아요. 보면. 근데 얘네들은 이제 손을 자르진 않고 뭐라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든 내놓는 게 뭐냐면 농기구를 내놔야 돼요. 어머나. 농기구를 내놓으면 내년에 그, 어떻게 해? 그러니까요. 그 농기구 가져가서 뭐해 그거? 그래 또 딴 사람한테 파는 거죠. 아, 네. 아 중고나라. 중고나라죠 보면. 쿨거래. 그래서 이제 뭐 식량도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활당량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뭐 닥치는 대로 이제 아무데나 농사를 하다 보니까 사막화가 되고 강이 또 가뭄이 들고 그러니까 약순환이 이제 이 1970년대부터 80년대 네. 초반에 걸쳐서 계속 나타납니다. 거기다가 이 시기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에이즈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는 거죠.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보면은 이러다가 이제 1984년에 네. 이제 대위기가 찾아옵니다. 대기균이죠. 우리가 에티오피아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기아의 나라 굶어 죽고 막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1984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퀸 이제 그 뭐죠? 라이브 에이드. 예, 이걸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위아더 월드. 이게 이제 에티오피아 때문에 나오는 거죠, 보면은. 이 대규모 기근이 이제 발생하게 된 이유는 뭐 단적인 이유로는 이제 비가 안 와서. 근데 단순히 비가 안 왔다고 그래 가지고 이 100만 명이 죽어나가는 100만 명이 죽었어요. 아유. 예. 그러니까 매주 뭐 주당으로 따져 보면 한 2년 정도 이제 지속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1년에 한 50만 명 정도. 그러니까 나눠 보면은 매주 한 만 명씩 이제 굶어 죽어 이제 나가는 거죠, 이제 보면은. 아, 진짜 심각했네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심각한 이유,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항상 보면 이런 대규모 기아는 그때 우크라이나 편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항상 인위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들이 이제 겹쳐서 나타나는 거죠. 시스템이 이제 붕괴한 상황에서 뭔가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게 이제 원래 북부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에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보면 네. 북부 지역은 이 티그레이라고 하고 이제 월로라는 지역인데 좀 원래 건조한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그 북부하고 남부에서 짓는 이제 음식이 좀 달라 경작하는 작물이 달랐어요. 그 남쪽에서는 바나나. 바나나를 좀 이제 키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나나 아니에요. 바나나 나무처럼 생겼는데 열매가 안 열려요. 바나나 나무처럼 생겼는데 열매가 안 열린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바나나 나무에 이제 그 줄기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걸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꼬초라는 이제 빵을 구워 먹는 이제 이런 게 에티오피아 남쪽에서 이제 주로 하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이제 원래 동남아산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는 아프리카가 바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원산지는 동남아, 지금 인도네시아, 네. 말레이시아 이제 이런 동남아 쪽에 있다가 거슬러 올라가면 한 기원전 한 10세기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네. 이게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이제 우간다, 지금의 우간다 지역에 아프리카가 이제 딱 그 풍토가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바나나를 많이 먹기 시작을 하는데 이 우간다랑 에티오피아 남부는 그래도 뭐 비교적 좀 가까운 편이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그 비가 그래도 덜 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엔세테라는 이제 바나나 품종이긴 한데 이제 가짜 바나나죠. 바나나 나무 품종이긴 한데 열매가 안 열리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은 더 건조해서 한 강수량이 한 500mm밖에 안 되는 나라다 안 되는 곳인데 여기에는 이제 테프라는 이제 작물 좁쌀 같은 이제 이런 아주 그 건조함에 강한 이제 작물을 이제 재배를 한 거죠. 네. 근데 이 테프라는 이 작물을 보면 너무 작아요. 되게 자라가지고 잊어먹기 딱 좋게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 이 테프라는 말이 에티오피아 말로는 잊어버리다는 뜻이래요. 기껏 경작을 해봤는데 어느 게 다 잊어먹는다 이제 보면은 이럴 정도로 디스어피어. 예, 사라져버리는 건데 네. 철분하고 칼슘은 이제 풍부하답니다 보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북부나 남부나 이런 작물들이 다 생산성도 낮고. 그럼 결정적으로 이제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글루텐이 안 들어있대요. 요즘에 글루텐 프리니까 이제 건강식품이다 생각하겠지만 찰지지 못하구나. 찰지지 못하다니까 이거를 발효를 시켜서 뭘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손이. 그러니까 뭐 그 아까 남쪽에서 말하는 바나나 종류는 엔세테라는 것들은 이제 이거를 줄기를 갈아서 뭘 하려고 그러면 막대한 노동력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북쪽에서 키우는 이제 테프라는 놈들은 이제 거의 모래알 만한 사이즈다 보니까 이제 수확량이 원체 이제 빈약하고. 근데 이제 이 에티오피아가 이제 반군을 토벌하는 와중에 이제 북쪽에서 이제 그 반군을 토벌하다가 난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비가 안 온 거죠. 비가 안 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어렵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딴 데서라도 뭘 구해서 갖다 줘야 되는데 이제 할당량을 못 채웠다고 이제 농기구를 다 몰수를 해버리니까 봄농사 이제 작살난 거죠 이제 보면. 그래서. 예. 그러다가 이제 구호 사업소로 몰려왔는데 거기도 당연히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에티오피아가 이제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그러면 너희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면 되지 않겠냐. 그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으로 가면 그러면 이제 남쪽에는 아직 먹을 게 좀 있으니까 거기는 아직 가뭄이 심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라. 근데 평생을 북쪽에서만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남쪽에 가니까 자기들 키우던 것들이 잘 자라지도 않고 그리고 땅을 또 어디서 확보합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100만 명이 사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의 대기근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라이브 에이드고 라이브 에이드고 이제 이런 이제 그런 공연이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1987년에 이제 드디어 이제 반군들이 이제 이 사회주의 정권을 이제 무너뜨립니다. 네. 예. 그래서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거는 이제 한 91년 정도까지 되는 거죠. 이제 91년에 이제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93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에리트리아를 독립을 시키는 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국민 투표를 해서 이제 독립을 찬성. 예. 독립을 시키고. 그래서 1995년부터 이제 총선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양원제를 하고 있긴 한데 최근 들어서 이제 종족 분쟁이 이제 계속 심해지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갈등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지금 뭐 아디스 아바바를 비롯한 이런 지역에서 이제 그 대학생들부터 이제 부패에 대한 항의 시위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아흐메드 이제 신임 아비 아흐메드 신임 총리가 이제 2018년 부터 이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노벨 평화상도 받았는데 평화상 받고 돌아오자마자부터 이제 수도에서 시위가 격화돼가지고 지금 상당히 이제 스타일을 이제 구기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민혁명 민주전선이라는 이 당이 이제 게릴라부터 당으로 넘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일당 지배예요. 이 당은 500석 을 가지고 있는데 500석이요? 500석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아까 574석이라고 그랬으니까 74석이 야당 몫이냐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위성 정당들이 있어요. 아, 우리나라 요즘 예, 요즘 말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정당들이 있어 가지고 북한도 그러지, 북한도.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 친구들 의석을 합하면은 74석이에요. 그래서 야당 의석은 없어요. 야당이 있긴 있어요? 뭐 원외로 이제 있습니다. 원외로 있습니다만 이제 원내 진입이 이제 잘 안 되는 이제 이런 이제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경제 발전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틈타 가지고 이제 아주 친한 척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국가가 하나 있죠. 지금이요? 예. 중국. 중국. 예. 참 여러 군데 가서 그러더라 중국.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돈도 쏟아붓고 사람도 쏟아붓고. 그래서 중국 그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프리카에 저거 다 비주로 사람들 저기 나라를 코를 깨서 이제 망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한테 과감하게 탕감도 많이 해줘요. 그래서 벌써 세 번 탕감 받은 나라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심 좋은 이제 형님 노릇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이 가서 해주는 가장 큰 이유 그 아프리카에 가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뭐냐면 철도예요. 철도. 그러니까 옛날 제국주의 때는 이 해안가부터 내륙 지역까지 철도를 놨는데 그다음에 독립을 하면서 국가별로 이제 다 나눠졌잖아요. 내륙 국가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철도망이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어놨던 것들이 다 이제 망가지고 없어지고 막 이제 이랬는데 아까 이제 그 19세기 말에 이제 철도를 놨다고 그랬잖아요. 보면은 그것도 이제 협계로 이제 겨우 이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놨던 것들을 이제 그 중국식으로 아주 신빙으로 이제 쫙 깔았죠. 이제 신빙으로. 예, 750km 정도 되는 노선을 이제 중국이 40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6년 만에 완공을 시킵니다.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사실 그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제 일단 돈을 빌렸으니까 네. 뭐 중국이 투자를 했다 그러지만 한 30억 달러 정도는 중국이 이제 빌려준 거예요. 근데 못 갚겠다라고 이제 배째라. 지금 이제 이런 상태다 보니까 중국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이 부적절한 투자 사업의 대표적 사례로 이제 이 철도를 꼽는다 그럽니다. 보면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뭐 무역 그 수출보험공사 있잖아요. 보면은 그거처럼 여기도 이제 수출신용보험공사가 있는데 얘네들 자료를 보면은 아프리카 투자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사례로 여기가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에티오피아는 중국한테 그래도 지금 한 20년 동안에 120억 불 이상의 이제 원조를 이제 받았고요. 유상 무상 뭐 합해서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이제 도와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쏘아 올렸나 모르겠는데 에티오피아가 이제 자기네 나라를 하나로 이제 다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방송의 역할도 중요하잖아요. 네. 똑같은 텔레비전 똑같은 라디오 이제 봐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위성 방송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보면은. 근데 이제 에티오피아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중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에티오피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중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배워 와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 중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쏘아 올린다라고 했는데 올라갔는지 아직 뭐 곧 올라갈 예정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는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예,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똑같은 뉴스 똑같은 소식을 전해서 보다 보면 국가 의식이 형성되고 하나의 어떤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인 것 같고 이제 그 커피나 만들어 커피나 파는 이런 나라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그래도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강하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위성도 쏘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아프리카의 두 번째 정도로 오래된. 그 에티오피아가 두 번째가 맞네요. 인구도 두 번째. 역사도 두 역사도 번째. 두 번째.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생긴 것도. 그렇죠. 인근 뭐 케냐나 나이지리아나 이런 데랑 완전 다르지.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제 고산지대에서 독자적인 생활을 이제 오래 했던 이제 그런 나라기도 하고 아프리카지만 유럽의 역사와도 그러니까. 좀 겹치는 게 있고 성경이라는 또 기본적인 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공유를 하고 있고 뭐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성경하고 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미서로 네. 이제 간주되는 이제 정식 판본이 아닌 것도 이제 여기들은 다 집어넣어서 이제 다 이제 읽고는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랑 교역이 이렇게 많고 그러진 않죠? 교역이 많지는 않죠. 교역이 많지는 않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커피 수입이 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가신다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고차 많이 이제 가져가고 중고차 예, 중고차 많이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한국 분들은 뭐 커피만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다 요즘에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좀 그 아프리카 한복판에 있는 그래서 나라 이름도 이제 정말 그 아프리카 그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예, 그곳도 이제 내전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커피를 거의 못 하다가 최근에 커피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제가 뉴욕 타임즈 르포 기사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제 커피 시음을 하는 장면을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 뭐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 있다가 갑자기 한국인 한국인도 여기까지 가서 예. 사장님이 거기까지 가셨나? 우리 음주 커피 사장님. 자, 우리 에티오피아, 네. 에티오피아의 오늘은 이제 주로 역사 그리고 커피 이야기 위주로 좀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에티오피아는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에티오피아는 사실 할 이야기들이 뭐 역사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많지만 아까 네. 뛰어넘었던 이유가 이제 계속 들으면 졸리시다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러셔가지고 일단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던 어떻든 간에 빚을 진 나라잖아요. 참전, 참전.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전서부터 학교도 지어주고 그다음에 그 참전 용사들한테도 뭐 그 참전 용사들이 또 따로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원조 작업도 이제 하고. 아, 해줘야지. 예. 그러니까. 뭐 국제 관계라는 게 이렇게 뭐 언제까지 울고 먹을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지만 사실은 뭐 아프리카 당시 사람들이 유럽도 얼마나 먼데 그 그러니까 이 머나먼 여기까지 뭐 타고 온 거예요? 배 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 뭐 연합군 저쪽, 뭐 이렇게 해서 왔죠. 그렇죠. 유럽 쪽에서 와서 이제 동반 데려가고 뭐 이렇게 했지. 예. 정말 머나먼 곳에서 와서 도대체 여기 와서 왜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싸우고 어딘지도 모르고 왔을 거야 대부분. 사실은 당시 이제 우리가 맨날 16개국 뭐 국제적으로 이제 유엔군이 왔다 그러는데 한국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러니까. 있던 나라가 누가 있겠어요 보면은 다 가라니까 가는 거죠 이제 보면은 와 봤더니 가도 가도 산이고 겨울철에는 엄청 춥고 예 참. 고생 많이 그때 하셨죠. 왔던 그 사람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웃고 얘기하지만 진짜 예. 아니 우리가 뭐 저기 아프리카 말라위에 에? 파병 한다 간다고 생각해봐 그것도 한 50년 전에 엄청난 일이지. 알겠습니다. 에티오피아 고마운 마음을 좀 Thank you, 갖고 에티오피아. 그래서 네. 이제 춘천에 가시면 춘천 공지천에 가시면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비가 있으니까 한번 이제 새삼 의미를 좀 되살겨 보시는 것도 그래,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커피는 에티오피아 원두로만 먹겠습니다. 자, 네가체프. 네가체프.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